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상 기선식 교류 배전술로가 있다. 이때 한 가닥의 저항값이 0.15를 줬고요. 리액턴스 값은 0.25를 줬네요. 그 다음에 순저항부하다라고 했어요. 자, 순저항부하다라는 것은 역률이 얼마다? 1이다 라는 이야기고요. 자, 전압은 100V 줬고요. 용량 P는 3kW를 줬습니다. 이때 급전점 송전단 전압을 물어보는 문제였네요. 그러면 송전단 전압이라는 것은 수전단 전압에다가 전압강하 2를 더해주면 되는 거였고요. 자, 이걸 다시 한번 전개할까요? VR에다가 더하기 전압강하 2인데요. 지금 몇 상 몇 선식이라고 했어요? 단상 2선식이죠. 그리고 전선에 한 가닥의 저항값을 줬죠. 이때 우리가 사용하는 공식 EI에 가로 열고 R 코사인 세타에 플러스 X의 사인 세타였습니다. 자,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순저항부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X 사인 세타가 얼마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죠. 얘는 1이 되는 거고요. 그럼 간단하게 다시 한 번씩을 쓸게요. 자, 요거 정리하면 VR 더하기 E 곱하기 I 곱하기 R이죠. 왜? 역률은 1이니까 1은 쓰나 마나죠. 숫자 대입 한번 해볼게요. 자, VR 지금 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100V고 더하기 E 곱하기 I. 근데 눈을 씻고 찾아봐도 전류값을 안 줬어요. 단상에서 전류값 간단하게 계산하면 된다. I는 어떻게 구해요? V분의 P로 구하죠. V가 100V고요. P는 3kW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3kW 넣어주시면 3000이라고 쓸게요. 자, 3000에다가 곱하기 마지막으로 한 가닥의 저항값 얼마? 0.15를 넣어주시면 되죠. 자, 요거 계산기 빠바바박 하고 두드리면 대략 어느 정도 나오냐? 109V가 나와요. 자, 109V가 정답인데, 아,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약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으니까, 여러분, 대충 비슷한 거, 제일 비슷한 게 여기 있네요. 110V. 정답 2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우리가 계전기를 동작 시간의 특성에 따라서 분류를 할 때 크게 네 가지로 분류를 했었어요. 물론, 실기를 가시면 다섯 개를 배우실 텐데, 필기니까 네 개만 배워보도록 할게요. 반환시 계전기, 순환시 계전기, 정환시 계전기, 반환시, 정환시 계전기 크게 네 가지가 있었죠. 그 중에서 지금 여기서 물어보는 것은 반환시 계전기에 대한 특성을 물어보는 거네요. 동작 전류가 여러분 사고 전류의 크기에 반비례해서 동작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고 전류가 엄청나게 커요. 사고 전류가 엄청나게 크다라는 것은 여러분 위험한가요? 안 위험한가요? 위험한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빨리 동작해야죠. 그래서 동작 시간이 아주 짧아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사고 전류가 작아. 그럼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그쵸. 덜 위험한 거겠죠. 그러면은 동작 시간이 상대적으로 조금 있다가, 한참 있다가 동작해도 된다. 이러한 사고 전류와 시간의 특성이 어떤, 이러한 반비례 특성인겨. 요게 바로 반환시 계전기의 특성 곡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찾으시면, 정답은 여러분 3번 볼까요? 계전기 동작은 전류의 크기와 뭐한다? 반비례한다. 정답은 3번을 하면 되겠네요.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전압 강하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밑줄 한번 그을게요. 3상 3선식이다 라고 했어요. 3상 3선식에서 전압 강하를 구하는 공식을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정답은 사실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루트 3에 I에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죠. 자, 얘는 전기 방식이 뭐예요? 단상 2선식이죠. 자, 얘는 뭐예요? 단상 2선식이죠. 선생님, 얘도 단상 2선식이고 얘도 단상 2선식인가요? 네. 얘는 전선의 저항값을 여러분 왕복선, 가는 선과 오는 선 전체 값을 줬을 때 구하는 공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얘는요 한 가닥의 저항값을 줬을 때 구하는 단상 2선식에서의 전압강을 구하는 공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문제를 봤을 때 우리가 2번으로 풀었던 것은 한 가닥의 값을 주었기 때문에 이걸로 풀었던 거죠. 뭐 이랬든 저랬든 이 문제는 3상 3선식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죠. 공식 자체를 물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게 우리 수험생들께서 맞추셨을 거리라 생각을 합니다.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전선의 진동방지 대책에 대해서 사용되지 않는 기구를 물어봤어요.
여러분, 이번에 아주 독특했던 문제죠.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전선의 진동방지 하면 크게 먼저 두 가지가 바로 떠올리셔야 돼요. 그게 뭐다? 전선에 댐퍼를 설치한다거나 또는 우리가 암화로드를 해줘서 전선을 보강해 준다. 이렇게 1번과 4번은 배웠었을 거예요. 근데 이 조임새와 클램프, 2번일까 3번일까 많이 망설였을 텐데요. 일단 정답은요. 조임새가 정답입니다. 자, 그럼 클램프는 도대체 뭐냐? 여러분, 문제를 다시 보시면 송배전선로에 전선의 진동방지 대책에 사용되지 않는 기구를 물어봤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 댐퍼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댐퍼입니다. 오, 이게 실제 댐퍼고요. 지금 얘가 이제 추죠. 추의 역할을 하는 거고, 지금 클램프가 얘가 이제 클램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부위를. 아시겠죠? 그래서 아, 댐퍼하고 함께 사용되는 기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가는 거예요. 자, 조임새 같은 경우는요. 전선의 텐션을 조절해 주는 거죠. 그래서 꽉 묶을 수 있거나 좀 풀을 수 있게끔 이렇게 꽉 묶어주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전선의 진동방지 대책과 직접적인 영향은 좀 어떻게 해요? 예,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전선의 진동으로 인해서 여러분 전선이 끊어지는 단선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럼 이럴 때 전선의 진동이 발생할 때 그 전선의 진동이 계속해서 무한으로 진동되는 게 무서웠던 거죠. 이게 걱정이 됐던 거죠. 왜? 무한 진동하게 되면 전선이 탁 하고 끊어지는 단선사고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댐퍼를 달아주는 그 원리는 뭐였었냐면 그 무게를 달리해주는 거죠. 무게를 달리해주면서 그 고유주파수를 틀어주는 거야. 고유주파수를 틀면 틀면 우리가 바로 임계진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 깊은 이론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우리가 무게를 달리해주거나 또는 전선을 보강해주면 전선이 끊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댐퍼나 암화로드나 클램프는 이 이론에 함께 들어가 있고요. 반면에 2번은 좀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다. 전선을 조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하겠습니다.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락 전리를 제한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은 단락 전리를 제한한다. 단락 전리를 제한해서 우리가 차단계 용량을 줄일 수가 있었어요. 이때 사용하는 리액터가 바로 한류 리액터였었죠. 여러분, 반면에 참고로 직렬 리액터는 역할이 뭐였죠? 직렬 리액터. 그렇죠. 몇 고조파 제거입니까? 제5고 조파를 제거를 해서 파형을 개선시켜준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는 한류 리액터, 직렬 리액터, 하나 더 있죠? 병렬 리액터. 그래서 이 세 가지가 3종 세트다. 돌려가면서 내는데요. 이번에는 한류 리액터 물어봤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간단한 계산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어느 변전 설비의 역률 60%에서 코사인 세타 1이 60%예요. 그리고 코사인 세타 2 80%로 계산하는데 이미 콘덴서 용량을 줬네요. 2800kVA의 전력용 콘덴서가 필요했다. 사용되었다. 이때 변전시설의 용량은 설비의 용량, 부하의 용량을 물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공식 Q는 P에 가로 열고 탄젠트 세타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2예요. 그러면은 이 문제는 뭘 물어본 거냐? 여기에서 P를 물어본 문제다. 그럼 P만 남기고 싹 다 이해하면 되겠죠. 그럼 P는 자 공식 한번 써볼게요. 자 얘가 넘어가면서 분모로 가야겠죠. 그러면은 탄젠트 세타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2 분의 콘덴서 용량 Q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나머지는 이제 지엽적인 계산 문제겠네요. 자 탄젠트 세타 1은 코사인 세타 1분의 사인 세타 1이죠. 코사인 세타 1은 0.6이니까 사인 세타 0.8이고요. 빼기 코사인 세타 2분의 사인 세타 2죠. 코사인 세타 2 0.8 줬어요. 사인 세타 2 0.6이겠죠. 콘덴서 용량 얼마 줬대요? 2800 줬대요. 자 계산기 두드리시면 something 얼마 나오겠죠. 제가 두드려보니까 1번이 나왔네요. 17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류 단상 3선식과 그 다음에 단상 2선식을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기출문제하고 똑같은 문제죠. 변하지 않고 아주 많이 출제되는 문제인데 바로 전압 강화는 작고 효율은 높다더라. 너무 우리가 연습을 많이 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더 자세히 설명을 하지 않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배전 솔레 전압을 루트 3배, 3배도 아니고요.
루트 3배래요. 루트 3배 증가시키고, 자, 밑줄 그을게요. 동일한 전력 손실률. 아, 지금 얘가 조건이에요. 자, 이러한 조건을 줬을 때 조심하자라고 했었죠. 이런 조건이 줬을 때 송전 전력은 몇 배로 되는가? 전력 손실률이 일정한 경우에만 해당되는 공식이 있었어요. P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더라. 아주 중요한 공식이었죠. 근데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라 바로 문제에서처럼 이런 조건이 줬을 때 사용되는 공식입니다. 그러면 공급 능력 P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럼 루트 3에 제곱이 붙었으니 몇 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3배가 되는 거죠. 사실 보자마자 정답이 나왔었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주상변압기 2차측 접지는 주상변압기에서 2차측을 접접니다. 어느 것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가? 와우! 여러분, 설비 기준에서 나오고 전력공학에서도 나왔었어요. 비슷한 문제 두 가지가 있었죠. 말로 묻는 거, 그림으로 묻는 거. 이번에는 말로 물어봤네요. 정답은 4번. 1차측과 2차측의 혼축사고 시 2차측의 전위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접지를 해주는 거였습니다. 마지막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문제인데요. 100MVA 삼상변압기 2뱅크. 자, 2뱅크라고 했어요. 두 개의 뱅크를 가지고 있는데 배전용 2차측에 시설하는 차단기의 용량을 물어봤습니다. 차단기 용량은 기본적으로 단락 용량을 계산해서 우리가 차단기 용량을 선정할 수가 있었죠. 일단 여러분 문제에서 변압기가 두 대가 있대요. 이렇게 두 대가 지금 뭐래요? 병렬 운전한다 이런 이야기고요. 문제 조건에서 각각의 퍼센트 임피던스를 줬어요. 각각의 퍼센트 임피던스 얼마 줬냐? 얘 20% 줬고요. 얘도 20% 줬습니다. 그럼 왼쪽이 1차측, 오른쪽이 2차측일 때,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차단기를 시설한다. 이 차단기의 용량을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차단 용량 PS는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배 곱하기 전격 용량 또는 기준 용량 PN을 곱해주면 되는 거였죠. 여기에서 합성 퍼센트 임피던스를 구해야 되는데 얘하고 얘하고 병렬이죠. 병렬이면서 얘가 서로 같죠. 이럴 때는 나누기 2를 하면 되죠. 그럼 바로 암산하면 퍼센트 임피던스 토탈 값은 10%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이거분의 배 곱하기 용량 얼마를 기준했습니까? 그렇죠. 100MVA를 기준했죠. 그럼 지워지고 지워지면 암산 나오겠네요. 정답은 1번. 1000MVA가 됩니다. 이번 산업계산 문제 조금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전력공학은 보통 이보다는 조금 쉽습니다. 근데 이번 1회 2회 통합시험에서는 평상시보다는 조금 더 어려웠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학습 게시판에 질문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험 보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